오락가락 정부의 국민 불안 증폭. 정부가 안전을 고려한 선제적 조치로서 에이즈 백신의 만 60세 미만 접종을 보류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다시 접종 재개로 가닥을 잡았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았지만 접종 연기 및 보류는 벌써 두 번째다. 이 정부의 오락가락 백신 정책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우리는 정부가 1년 넘게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일관해온 것을 지난 백신 수급 및 접종 연기 사례를 통해 충분히 보아왔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백신 접종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정부의 행태는 정부가 얼마나 깊이 있는 고민이 없었는지를 가늠하게 한다. 그래서 정부를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전문가들은 혈전 위험에 대한 추가 대책 없이 섣부른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명했지만 정부는 백신 안전성은 유효하다 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사실상 정부의 이런 접종 재개 움직임은 대체 가능한 방안이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보건당국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2분기에 백신을 맞을 1,150만 3,400명 중 770만 5,400명이 에이즈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이만한 인원이 접종할 다른 백신이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으로선 정부가 호언장담했던 11월 집단 면역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줄곧 우왕좌왕해온 이 정부의 백신 정책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되었다. 확진자 수가 매일 600명을 상회하고 코로나19가 창궐한 지 벌써 긴 시간이 흐르는데도 아직도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도 백신 수급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대신 핀셋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만을 내세우며 국민 희생을 강요한다. 언제는 뚜렷한 대응책 없이 무작정 접종 중단을 외치던 정부, 또 갑작스레 맞는 것이 좋다는 말로 바꾼 정부 탓에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정상적이고 소박한 일상은 되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백신 실기를 인정한 후 백신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조사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교차 접종과 백신 다각화를 통해 전 국민 집단 면역 형성을 신속히 달성하라. 제발 꾸물거리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라.